안녕, 난 블루베리 컵케이크야. 날 걸어봐. 아, 맞다. 오늘 브레드 사장님이 오기로 했지? 아. 안녕하세요. 호롱도롱TV의 호롱이. 사랑이입니다. 오늘은 도롱이가 그리고 싶어 했던 블루베리 공주 컵케이크를 그려봅시다. 얼굴부터 그려줍시다. 여기 동그란 머리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. 아이고. 어? 너 왜 나 안 따라해? 원래 여기까지만 그렸어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. 이제 별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. 이 머리 동그란 머리 있어서요. 여기 좀 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 달팽이처럼 이렇게. 원래 이렇게 했어요, 도롱이가. 이렇게. 아, 좀 머리 더 크게 그렸어야 됐나?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됐나? 원래 이렇게 했어요. 잘했는데? 여기 이어주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. 그렇죠? 그리고 옆에 머리, 넘어가는 머리 그려주고요. 이렇게. 양쪽 다 그려줍시다. 됐어요? 그리고 있다. 그 양옆에 아니에요. 잘 그리고 있어요. 동그라미 두 개, 큰 동그라미 하나, 둘. 됐어요. 여기 이 블루베리의 그 느낌, 잎사귀 같은 그런 느낌 있죠? 여기 이렇게 장식을 산 모양?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블루베리 그 싸고 있는 봉지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건가 봐요. 그러니까. 그 왕관도 그려줄까요? 왕관. 그려줍시다. 이렇게. 살짝 위로 갈수록, 아, 너무 퍼졌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지는 건데. 난 요만큼 밖에 안 퍼졌는데. 그렇게 맞아요. 도롱이처럼. 이렇게 그리고. 이렇게 잘 안 나오지, 펜이? 아, 그 펜 잘 안 나와. 미안해. 이따가 펜 바꾸자. 자,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잘 안 나. 잠깐만, 도롱이 펜을 바꾸고 오겠습니다. 자, 도롱이 펜을 바꿨어요. 잠깐만요. 이거는 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꾹 눌러 그리면은 너무 두껍게 나와요. 그 가운데에 보석 달려 있는 거 뿅 동그라미 그려줍시다. 다음은 눈을 그려줄 거예요. 자, 눈은 다 큰 거 알죠? 브레드리벌소 프린세스 공주들은 이렇게 다 커요. 동그랗게 크게 그려주고요. 여기도 양쪽 다 이렇게. 그리고 아이라인이 좀 짙으네요. 마카롱처럼. 맞아요. 아이라인을 이쁘게 그려줍시다. 저는 조금 더 속눈썹을 긴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. 원래 캐릭터보다도 그래야지 더 이쁠 것 같아. 도롱이 너무 착해 그랬어. 도롱이 스모키 메이크업 했어요. 가운데 눈동자도 그려주고요. 저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. 아니요, 잘 그렸어요. 됐어요. 아니요, 잘 그렸는데. 가운데 눈동자 그려줬어요. 남자 같다. 아니야, 색칠. 이 겉에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줄 거 알죠? 모두들 알고 있죠? 우리 시청자라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눈동자가 너무 작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아직 안 그리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코를 살짝 큰 코를 입 먼저 그려주시고요. 입 먼저 그려도 돼요. 웃고 있는 입을 이렇게 입도 그려주고요. 이가 있고요. 그쵸. 혀가 있고요. 입 안에도 검정색을 색칠해 줍시다. 됐어요. 그 다음에는 컵케이크 몸을 그려줄 거예요. 저 여기까지 그렸는데요? 그럼 어쩔 수 없죠. 그냥 이렇게 그려요. 자, 이렇게 쭉 살짝 비스듬히 내려오고요. 너무 비스듬히. 아니, 별로 안 비스듬해요. 그리고 여기 밑판 그려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
그리고 이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꽃이 있어요. 여기 꽃을 그려줍시다. 가운데 꽃을 그려주고요. 여기도 여기 이렇게 줄을 옆에. 꽃 안에 가운데 그려주고요. 여기 원래 흰색 테두리가 있는데. 그렇지. 도로이가 잘하네요. 자,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주고요. 또 여기 흰색 선이 있어서 줄을 또 그려줍시다. 줄을. 에? 왜요? 그려주고. 이건 너무 다르다. 아니요, 비슷해요. 여기 위에. 여기 위에 선부터 그려줄까, 이렇게. 좀 레몬라인 컵케이크가 조금 더 장식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컵 가운데 이거 뭐라 그러지? 날개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씩 그려주고요. 여기도 하나씩 있어요. 여기도 하나씩 있어요. 너무 많이 그린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이렇게 하니까 도롱이 컵케이크 훨씬 화려하고 예쁜데? 그렇지 않아요? 나 보석 하나 달아줄까요? 그래요. 나 근데 눈이 좀 찌그러진 것 같아. 저도 찌그러졌어요. 저도 짝짝이 됐어요. 여기 라인, 아이라인만 짙어요. 그리고 여기 짝짝이 됐네요. 한쪽만 좀 삐뚤어졌네요. 짝짝이 됐어요? 약간 짝짝이네 진짜. 수습을 해봅시다. 자, 이제 다리를 그려봅시다. 한쪽 다리는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. 다리, 발 그려주고요.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있는 거 그릴 거예요, 이렇게. 전 구부리는 거 안 그릴 거예요. 왜요? 뭐 신고 있는데? 그리고 신발 신고 있고요. 가운데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 있습니다. 팔을 안 그리니까 살짝 파랑은 귀신 같아요. 아니에요. 팔 여기 한쪽 손은 이쪽은 내리고 있고. 호르미님 기다리세요. 손 뭐 너는 내가 그리는 거 별로 안 보고 그릴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팔 하나 내리고. 하나는 어떤 포즈로 할까요? 살짝 팔을 살짝 팔을 벌리고 있는데. 그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할까? 호롱이 너무 이상같아요. 이렇게 하자 그러면. 새 너무 든 것 같다. 이렇게 팔을 꺾어서 이렇게 합시다. 지금 포즈는 저희가 그냥 만들고 있는 거라서요. 이렇게 손바닥이랑 손가락 하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그려줍시다. 원래 도롱이는 이렇게 해버렸어요, 포즈를. 그래요? 좋아요? 퍼펙트! 너무 좋아요. 자,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됐는데요. 눈동자를 좀 색칠을 해줄 거예요. 이 사인펜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서 왜 없어진 거야 또 이거는. 먼저 호롱이부터 칠하고 그다음에 도롱이가 칠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색칠해 볼까요?